젓가락 막 떠난 것 같아. 우리 봉길 씨가 좀 늘어 있었어요. 전투력이. 여기 가서 하면 더 좋겠는데. 다음에는 치마다 바꿔드릴게요. 예, 예. 많이 빠졌어요. 아까 오다가 보셨습니까? 길 건너편에서 손가락 요구하는 놈들. 아, 저한테 그랬어요. 제가 이렇게. 저한테. 어차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니까요. 아, 지방 또 되겠어. 더 막겠다. 죄송해요. 방송들을 제가 다 할 수도 없고. 같이 방송 빠진 거 죄송합니다. 다음에 내드릴게요. 다시 고쳐야 되고요. 하면서 저는 방송 하려다가 오늘은 못했는데 다음 주는 그렇게 해서 넣을 것 같고. 제가 지나갔는데 젊은 놈 두 놈이 있다가 박근혜 18년 하길래 18년 한 거 한번 예를 들어봐. 근데 예를 못 들었어요. 막 싸웠어요. 가다가 손가락을 내밀었어요. 제가 그랬어요. 그 다음은 문재인 차례라고 예 소리쳤어요. 근데 아무도 안 오세요. 아까 제가 오다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. 길 건너편에서 버스 승강장에서 나이 드신 분이 손가락 욕을 했어요. 제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? 바로 차가 오거나 말거나 제가 뛰어 넘어갔습니다. 넘어가서 당신 뭐 하는 거야? 누구 보고 하는 욕이야?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런데. 그럼 니 미친놈이가 미쳤대. 그리고 건너왔어요.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하고 지금 미친 대장을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? 저거는 미친놈들이지. 그래서 다시 오는데 또 젊은 40대 정도 돼. 이놈이 또 손가락 욕을 하는 거야. 또 건너갔어. 차가 오거나 말거나. 아주 이 새끼 어디다 대고 욕하느냐. 죽으려고 환장했느냐. 응징을 하고 왔습니다. 응징해야 돼. 우리 바보 아니에요. 남았고요. 저희들 촛불가 못지 않아요. 저희도 싸울 수 있어요.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. 그럼요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예.